진짜 재밌는 뉴스가 많네요. 네. 윤석열이 로이터통신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네, 인터뷰에서 민간인 대규모 공격 시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고려한다라고 해서 러시아에서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민들 진짜 깜짝 놀랐을 텐데 그러면서 러시아에게 인터뷰 제대로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아주 그냥 엄포를 놨어요. 군사 지원은 러시아에게 달려있다라면서죠. 그러니까 푸틴이 완전 날리면 당한 건데요. 러시아에 진출한 기업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발언 생각은 하고 한 걸까요? 이게 질문인데요. 실제로 군사 지원할 것 같으신지 엮어서 이 발언 좀 우리 국민들 진짜 깜놀했을 텐데 좀 돌봐주십시오. 뭐 윤석열 대통령이 앞에다가 뭐 몇 가지 조건 달았어요. 민간인 대규모 공격 시, 그다음에 뭐 네. 국제법 어긴다 그랬나? 하여튼 세 가지 정도의 조건을 달았거든요. 근데 그게 윤석열 대통령 머리에서 나올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럼 밑에 있는 참모들이 있어줬을까? 그럼 걔들 머리에서 나올 것 같지도 않아요. 걔들도 돌이라서. 미국에서 하는 얘기 맨날. 이런 얘기 미국에서 맨날 하거든. 네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마 이건 써주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뭐 요 세 가지를 걸되 핵심은 군사지원이니까 그냥 오늘부터나 군사지원할게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명분이 있어야 돼요. 뭔가 그걸 원하지만 앞에 살짝 네. 걸어야 되잖아 전제조건을. 그럼 이 전제조건은 미국이 만들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이 대규모 공격했다는 조작된 어떤 사건을 조작한다든가 뭐 양민학살, 이거 부차학살도 지금 가짜로 폭로되고 있는데 그런 걸 미국이 만들어주겠죠? 그러면 윤석열은 봐라! 전제조건에 딱 맞는 짓을 러시아가 했으니까 군사지원은 해야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짜고 치는 코드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반발을 당연히 하죠. 했는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랑 한국 그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러시아한테 자신감이 넘쳐요. 그러니까 조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 제대로 읽어라 좀. 이가 잘못 읽어놓고 뭐 눈깔이 삐었냐? 거의 이쪽으로 약간 조롱 쪽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협박도 했어요. 앞으로 너한테 달렸어. 네가 잘해야 돼. 너 혹시 우리 눈밖에 나면 바로 지원할 거야. 지원한다. 뭐 이렇게 해서 간이 거의 배 밖에 나온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 빼고 네. 나머지는 다 자기 밥인 거예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러시아? 야, 그건 뭐 사회주의 국가 그 새끼들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직도 사회주의하고 막 자, 하여튼 한물간 놈들이 감히 이제 중국 놈들은 어디서 형님들한테 이제 이런 식의 그러니까 전혀 세상을 잃지 못하는 다 웃은 거죠, 다. 그러니까 미국, 일본, 뭐 유럽 이런 데 빼고는 나머지는 다 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함부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중국 쪽에서도 지금 항의가 들어왔고 그렇죠. 네. 러시아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판단을 하겠죠. 저놈이 넘어갈 수 없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윤석열이가 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러시아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말 이 무모한 행동, 무식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건데 생각은 하고 했겠죠. 근데 생각이 짧아서 그런 거지. 생각을 했다. 짧다. 짧은 생각. 짧은 생각. 저 생각 안 했다 파였어요. 이거 시키는 대로 말했다, 이거. 아예 뭐 시키나 마나 얘 생각도 이럴 건데요. 근데. 형님 말씀은 내 말씀. 그 러시아에서 이제 반발했을 때 인터뷰 제대로 읽어라. 이런 거는 즉흥 반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생각 안 한 발언이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 한 얘기도 아니에요. 그거는 밑에 있는 정부. 대통령실에서 한 거잖아요. 네, 얘들도 간대가 붉어 지금. 대통령실이 진짜 분위기가. 뭔지 모르겠어. 맨날 밥 먹으면서 러시아 욕 하나 앉아서 중국이랑 미국 막 칭찬하고. 그러니까 이 기조가 배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실에. 그러니까. 아주 뭐. 분위기 있어요. 네, 대통령실이 아주 뭐 대담해요. 기본 적반하장 읍박지 이렇게. 그걸 나라한테도. 국민들한테 하는 거는 저 새끼들 원래 저래 이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국가 간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이게 사상 최초잖아요. 네, 중국도 함부로 막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판단을 하겠죠. 네. 아, 이게 도저히 설득 불가능한 집단이구나, 쟤네들은. 네, 위험합니다. 실력 행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윤석열 저희가 잡을게요. 전쟁 일으키지 마시고.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군사 지원을 이미 하겠다고 뭐 말한 게 아니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네, 그게 걸렸죠. 사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공식화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파병을 과연 할까? 진짜 이것만큼은 정말 무모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거는 안 할 거라고 진짜 믿고 싶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상 우리의 그 예상을 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한계란 없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산 증인이랄까? 네. 그러니까, 아, 이거는 100% 내가 안 한다라고 얘기하기가 또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일단 미국에서 파병을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재는. 지금 이제 군사 무기가 고갈라가지고, 그거를 채우는 거니까. 근데 지금 5월, 6월 지나면, 우크라가 결국에는 병력 문제 때문에 지게 돼 있다. 이렇게 외신들이 들어와요. 그런 분석이 또 있나요? 아, 분석이 있는 게 이렇게 거의 정설이에요. 어, 그래요? 예. 네. 미국이 뻥쳐서 이제 그런 거지. 네. 병력이 거의 고갈됐어요. 병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지금. 근데 병사를 집어넣을 때 나토군을 넣겠습니까? 나토군을 집어넣는 순간 3차 세계대전입니다.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어느 나라 군대를 보내면 가겠어요? 가깝고 지금 프랑스 가장 마크롱도 지금 네. 저기 배신 때렸는데요. 네. 그러니까 가장 만약에 진짜 있고. 간다면 한국군밖에 없는 거예요. 만만한 게. 아유, 이 파병이 더 움직였네요. 근데 지금. 이게 뭐 저는 설마 이렇게까지 할까? 이건 국내적 반대도 엄청날 거고. 그렇죠. 아니, 물론 이제 그런 걸 만들어서 보내면 저는 찬성해요. 국민의힘 부대 뭐 이런 거 네? 원하는 사람이 가라 태극기 부대 이렇게 두 개 부대는 괜찮네요. 저는 파병 찬성합니다. 괜찮네요. 네. 뭐 각각 아, 태극기 부대가 그래서 부대인가? 아, 태극기. 왜냐면 애국심이 높은 부대니까. 아, 그분들은 가면 돼요. 네. 가서 뭐 이스라엘기 들고. 아, 사회주의랑 딱 전면 대결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미국 깃발 들고 거. 가서 이렇게 뭐 그건 이스라엘 안 말려 안 말려. 두 부대를 만들어서 가면 네, 그래서 네. 국힘당을 먼저 보냅시다. 법을 만들어서 절대 안 가겠죠 자기들이. 아 이게 파병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아예 상상에 없어가지고 영역에. 아, 저도 그럼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워낙 깨는 네. 사람이라서 아예 안 일어날 일은 아니라 100% 아니라고 말할 수 없던 게 참 가슴 그러니까, 아프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무슨 짓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화병 진짜, 아, 생각 못 해봤네요. 네. 앞으로 이 한미정상회담 끝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상 계속 이 문제는 돌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병력이 보강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가 6월을 넘기기 힘들다는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복을 해서 끝나거나. 휴전을 해서 끝나거나. 휴전을 해서 끝나거나. 네, 알겠습니다.